번째, DM으로 카카오와 라인 이모티콘 보내는 방법. 인스타 앱을 켜면 오른쪽 위에 DM 버튼 보이지? 메시지 보내고 싶은 사람 클릭해봐.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이모티콘 버튼을 누르고 검색창에 영어로 카카오를 치면 카톡 이모티콘을 보낼 수 있어. 라인 이모티콘을 쓰고 싶으면 영어로 라인 프렌즈를 치면 돼.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GIF를 클릭하고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내면 끝! 두 번째, 인스타그램에서 영상통화하기. 인스타로도 영상통화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었어? 아까 나랑 대화하던 DM창 있지? 오른쪽 위에 비디오 버튼 클릭해봐. 바로 나랑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. 다만 둘 다 마팔이 돼 있어야 가능해. 요즘 만나지도 못하는데 우리 영상통화라도 자주 하자. 세 번째, 상대방 스토리를 볼 때 기록 안 남기는 법. 혹시 안 친한 사람 스토리는 궁금한데 기록은 안 남았으면 좋겠어? 먼저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서 스토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비행기 모드를 해. 그 다음 스토리를 눌러봐. 그러면 기록에 안 남기고 볼 수 있어. 네 번째, 스토리에 투표하기 기능 추가하는 방법.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될 때 친구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? 내 스토리에 들어가서 맨 아래 만들기를 누르고 스와이프를 하면 다양한 템플릿이 나와. 거기서 투표 기능을 쓸 수 있어. 이거 말고도 다른 템플릿 많으니까 한번 써봐. 다섯 번째, 네임태그로 마팔하기. 마지막은 팔로우 할 때 귀찮게 검색하지 마. 먼저 본인 계정에서 오른쪽 위에 설정바를 누르고 네임태그를 클릭. 그 다음 스캔을 누르고 상대방의 네임태그를 카메라로 스캔해봐. 어때? 간단하지? 그러면 팔로우 완료! 네임태그 디자인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귀엽게 꾸며봐.